이번 시간에는 다운스윙 과정에서 손이 앞으로 나오는 오버더탑을 교정하기 위한 드릴입니다. 우선 앞에 거울이 있다고 보시고요.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거울을 보면서 백스윙을 했을 때 보통 오른팔이 왼팔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 과정에서 거울을 보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밑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백스윙 과정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왼팔에 가려서 오른팔이 오히려 위에 있거나 또는 밑에 있진 않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다운스윙 때는 거울을 보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밑에 있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스윙하시게 됩니다. 오버더탑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과정에서 이렇게 앞에 오게 되면 오른쪽 팔꿈치가 위에 있으면서 엎어치게 되거든요. 이때 주의하실 점으로는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어깨를 그대로 둔 상태로 팔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오버더탑 같은 경우는 어깨가 앞으로 나오거나 또는 너무 밑으로 내려오면서 손은 앞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백스윙 과정에서 백스윙을 마쳤으면 오른쪽 어깨에서 그대로 놓고 팔이 살짝 내려와서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밑에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함으로써 오버더탑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